안녕하세요. 저는 안무가이자 퍼포머로 활동하고 있는 유지영입니다. 저는 이번 창작 아카데미에서 무용 분야에서 뉴 에튜 프로젝트라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인 김소월처럼 시라는 글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용이라는 어쨌든 추상예술을 한다는 점에서 결국엔 시 쓰는 거와 같은 맥락의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이프랑 같이 학원 운영하면서 이제 후학 양성하고 있고 이제 아기 둘 데리면서 결혼 생활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안무 작업이라든지 댄서로서 역량을 계속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2016년도에 창작 아카데미가 처음 생겼을 때 한번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경험했었을 때 충분히 작업을 제작하기 전에 리서치 과정이나 연구 과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런 시간을 마련해준다는 것이 되게 좋은 경험으로 남았었어서 이번에 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1년 동안의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고 긴 기간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번에 작업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금 심도 있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창작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전부터 이 흔적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폭력에 대해서 이미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리서치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되게 실험적인 무대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과는 다른 방식의 뭔가를 내세우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몸살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는 있었는데 창작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과감하게 한번 실현해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지 않을까. 한국무용에서는 특히 무용수들이 웃는 얼굴로 춤을 많이 춰요. 그래서 왜 거기에서 무용수들이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업들을 주로 해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좀 왜 이렇게 생각했지? 라고 되게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에 의문을 던지는 근데 그것이 조금 더 몸과 관계되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인간, 그리고 자연, 기계 그 세 가지의 관계성을 좀 살펴보는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내용보다는 좀 형식 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전시 형식이나 영상 형식으로 작업을 발표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온라인 상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온라인이란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온라인 플랫폼에 어떤 콘텐츠가 적합할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콘텐츠에 어떻게 접근하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뭐 삶이란 어떤 것인지 뭐 되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은 이번 작업에서는 조금 더 그 몸 자체가 그냥 인간의 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쨌건 죽고 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른 어떤 것의 몸이 계속해서 되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좀 인간 몸 이외에 다른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컨테이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작품 제목은 뉴 에튜 프로젝트고요. 뉴 에튜 프로젝트는 뉴 에티튜드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고요. 새롭게 바라본다, 새로운 태도,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단어를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무용, 움직임 이쪽에서 몸과 움직임을 다양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태도를 조금 살펴보려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드러나면 범죄가 되고 드러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신체적 폭력과 비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상처의 경중에는 그 경중에 있어 우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요. 현재 작품 같은 경우는 파블로프의 개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 지켜져야 되는 부분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조건 반사들도 물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기 삶을 갉아먹을 수 있다. 이번 작업은 어떤 의미지? 어떤 내용이지? 라는 걸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내 몸이 이 공연을 보는 장소에 함께 있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볼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원형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원형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그래서 움직임을 살펴보니까 원형의 요소들을 발견했는데 상승이랑 하강, 그리고 회전이라는 그런 움직임의 요소를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저희가 이번 공연에 한 하나에서 한 10개, 대략 10개 정도의 씬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씬들 내에서 계속 변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변주를 찾아보는 게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어떻지? 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작품을 보시면 어떨까? 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것들로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조금 관람을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맞아, 맞아. 나도 저런데. 라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것에 참여하게 된 계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준다는 것, 그리고 연구 과정을 충분히 지원해준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긴 호흡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이 작업은 중간에 쇼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내가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정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좋았고요. 하나의 작업에 대해서 되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자극을 준다는 점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되게 좋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정이 너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항상 작품을 할 때마다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런 기간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큰데 충분히 리서치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공연이 큰 사건이나 큰 이벤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아침에 맨날 일어나서 그냥 하루를 살고 저녁에 잠을 자는 것처럼 이 공연도 그냥 그 과정의 일부로서 있었으면 좋겠는 그게 좀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제가 또 탭댄스 프로젝트로 활동도 조금씩은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작업은 개인 작업대로, 팀 작업은 팀 작업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작업을 주어진 시간 내에 잘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힘, 루틴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체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고 나서 어떻다 저쩌다 평가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냥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아 즐거웠다 혹은 뭐 이런 감정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